네, 샬롬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소금 잘못 찾아서 허브솔트를 뿌려서 이렇게 묻히고 있습니다. 네, 맨손으로 참기름에 묻히고 있습니다. 네, 참기름에 묻힌 간이 된 이걸 이렇게 놔볼게요. 이게 부족할까 싶어서 조금만 이렇게 놔볼게요. 이게 부추 인제손 손 깨끗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무지, 햄, 맛살, 계란 이렇게 넣고 합니다. 네, 치즈도 있으면 치즈 넣으면 되고, 당근이 빠졌네요. 당근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원래는 장갑 끼고 해야 되는데 장갑 하나도 아껴야지, 지구를 아낄 수 있어서, 보호할 수 있어서. 다 터졌네요. 김빠김이 아닌 듯 합니다. 네, 굽다가 좀 터진 거에 한번더 입혀야 되겠네요. 네, 굽다가 한번좀 터진 게 있는데, 깨진 거에 한번더 입힐게요. 너무 돼지 김밥이 된것 같네요. 잘 말때 켜려고 하다가 지금 켰습니다. 네, 이렇게 말고 있습니다. 네, 기름도 칠하면 더 맛있게 보이겠네요. 김발로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기름 있으면 좀 칠하면 더 맛있게 보이겠네요. 네, 칼로 썰어볼게요. 완성 접시 준비했습니다. 잘라볼게요. 밑에가 잘안 보이는 것 같네요. 좀 내려볼게요. 이게 두 겹이어서 지금 예민하게 원래는 잘하는데 아, 카메라가 있어서 긴장이 돼서 잘 못하는 것 같네요. 이 칼도 좀 갈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김밥 엔젤손 김밥 완성했습니다. 네, 맛있는 김밥. 네, 이건 엔젤송이 먹어야 될것 같네요. 이제 또 잘라볼게요. 점점 더잘 잘라지네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점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꼬투리까지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맛있는 엔젤송 김밥 완성.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를 좀 뿌려볼게요. 네, 깨를 솔솔솔 뿌려볼게요. 네, 깨를 뿌리면 더 맛있게 보일 것 같습니다. 또 기름도, 참기름도 바르면 더 맛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밥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한 솥을 내고도 또 밥이 한 솥이 되었습니다. 넘치도록 오늘 밥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밥이 안 넘치고 밥이 잘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네, 엔젤송표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계란도 넣고 부추, 참기름 소금에 간한 부추도 넣고 당근, 또 햄, 또 단무지, 맛살, 네, 현미 조금 넣은 찹쌀이랑 현미를 넣은 햅쌀밥입니다. 네, 햅쌀밥 김밥 완성했습니다. 와, 맛있겠네요. 네, 햅쌀로 만든 어머님께서 주말에 주신 햅쌀밥으로 마른 햅쌀밥 김밥 완성입니다.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God bless, thank you, shalom. 후추가 묻었네요. 네, 맨손으로 했더니 후추가 묻었네요. 감사합니다. 샬롬.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또 빨래가 세탁기에 있네요. 네, 행복하세요. 평안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